이번 공청회 기간 동안에 참 이 신복음주의와 WEA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명이 제기를 하기도 하고 또 질문도 했습니다. WEA와 신복음주의를 직설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WEA는 1846년에 창립된 영국의 복음주의 연맹의 그 역사적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은 1948년에 오켄가라고 하는 풀러 신학교 교장이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46년에 결성된 영국의 이 복음주의 연맹과 100년이 더 지난 1948년에 오켄가가 한 이 신복음주의를 어떻게 100년의 간극을 넘어서 우리가 WEA는 신복음주의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역사적인 단절은 WEA에 대한 역사적인 왜곡이고 또 진실에 대한 왜곡이고 또 교리적인 이 왜곡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1948년에 오켄가가 풀러 신학교 교장으로서 이제 소위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말도 처음 이 용어를 쓸 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주의자들의 갖고 있었던 신앙은 그대로 계승한다. 예를 들면 성경의 무오성,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비롯한 대속의 죽음, 육체적인 부활, 기적의 역사성,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포함한 소위 다섯 개의 근본 진리들을 그대로 계승을 하되 근본주의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분리주의는 더 이상 지향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강한 연합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는 게 뉴 이반지리컬리즘,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새로운 복음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제기할 때 그렇게 그런 의미로 쓴 것입니다. 그러다가 1959년 경에 풀러 신학교 2대 교장이었던 이 에드워드 카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근본주의자들이 신복음주의를 마치 신정통주의와 같은 부류의 신앙운동처럼 왜곡하고 비판을 하자 오해가 없도록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1960년 이후에 미국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948년부터 1959년, 60년 그 사이에 한 10여 년간 이 풀러 신학교, 이 풀러 신학교의 소위 오켄가가 사용해서 일부의 이 신학의 운동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것이 1846년 EA 결성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전체 이 WEA의 신복음주의를 수평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WEA와 신복음주의를 계속해서 연계시켜서 비판하려고 하는 신학자들이 미국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ICCC 신근본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EA가 신복음주의라고 그렇게 동일시해서 비판하는 이와 같은 움직임들은 미국의 ICCC 신근본주의자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한국의 WEA와의 교리단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ICCC 신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장합동,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교단 중에 하나인 이 예장합동은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전해줬던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고 발전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신학과는 대립되고 그리고 ICCC 근본주의와도 대립되고 있는 WEA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 연맹이 추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중요한 흐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런 면에서 WEA와 교류 단절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예장합동의 국내적인 고립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WEA에 대한 우리가 교류단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